한적한 시골에 여기 빈집이 하나 있는데요. 아, 밭에는 들깨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. 한번 가지, 그렇게 손을 쳤나 봐요. 위에가 이렇게 다 잘려 있는 거 보니까 들깨 손을 쳐놨네요. 아, 이 집은 옥수수가 늦게 심었는지요. 이제 옥수수가 어린 술을 이렇게, 아, 옥수수 술 여린 게 이렇게, 아, 연 초록색, 연두색으로 이렇게 나오네요.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보니까 물을, 낙순물을 이렇게 받아서 놓았는데요. 이 농사질 때 쓰는 물인가 봅니다. 아마 농막으로 사용하지 않나 싶어요. 아, 방문도 참 정겹습니다. 팻마루도 옛날 팻마루 치고 넓고 좋았는데 지금은 이 좋은 집을 두고 다 어디론가 떠나고 지금 텃밭에 이렇게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. 아마 여기 앉는 의자가 있는 거 보니까 어르신께서 할머니가 농사 짓나 봐요. 이 호미도 같이 이렇게 있네요. 파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아, 양배추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상추도 이미 다 따먹어서 상추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. 아, 어디 있죠? 시골 모습 그대로인 게꼭 친정에 온 듯합니다. 아, 양배추가 잘 자라고 있고요. 돌담으로 쭉 축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었네요. 저기는 아마 화장실인 것 같아요. 옛날에 화장실. 아이고, 파도 잘 자라고 지금 비닐, 까만 비닐을 끼워서 뭔 작물을 심은 것 같은데 지금쯤에 심을 거는 아마 배추? 배추를 심었겠지요? 구멍 뻥뻥 뚫어진 데 지금 다른 작물을 심었나 봅니다. 저녁이라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네요. 지지배배. 모종판도 보이고, 예, 노란 주전자도 있고, 물줄때 아마 조로 대신에 썼던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뭘까요? 아마도 여기가 외양간이었나 싶어요. 옛날에 외양간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. 광이나 외양간이겠죠? 여기 백열등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. 사용하고 남은 호미랑 가위도 있고요. 돌담 따라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 다 들깨를 이렇게 가지순 치면은 깨가 더 많이 나오나 봐요. 여기는 뭘까요? 샘물. 와, 이 집은 잘 살았나 봐요. 이 지금 물이 있는데, 어? 지금도 물이 있어요? 우물이 지금 엄청 깊어요. 어구. 야, 이 물을 지금 먹을 수는 없겠죠? 먹는 거지. 먹는 거예요? 야, 지금 돌멩이로 이렇게 쌌는데 엄청 잘,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? 응? 저 우물을 이거 어떻게 파고? 야, 장수도. 물이 시원합니다. 야, 완전히. 우물이 예. 살아있다. 아직도 이런 물, 대부분 거의 물이 말라가지고. 있는데 여기 우물은 지금 그대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지금 아마 근데 저거는 이제 지금은 아마 마시기는 힘들 거예요. 농사 지을 때 저 물을 떠가지고
아마 쓰지 않나 싶습니다. 이게 다 한 집인가 본데 집이 꽤 컸네요. 여기도 방이 부잣집이. 예, 옛날에 부잣집이었 것 같아요. 방도 여기도 뒷방인가 이게? 사랑채인가? 사랑채고 마당에는 다 바트를 변했습니다. 이야, 진짜 집이. 정말 부잣집이. 예, 집이 엄청 커요. 지금 미음자형 같은데 여기도 방이 두 칸이죠, 저게? 방이 두 칸짜리 집에 앞에 부엌인가 있었고. 여기도 방이 또 있고 물을 그냥 엄청 많이 받아놨네요. 이야, 화장실 삼태기. 예. 마늘 농사도 지었나봐요. 이렇게 쫄로리 마늘을 매달아 놓았습니다. 우와, 여기는 옛날에 쓰던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. 저기 무슨 나무지? 밤나무인가요? 저기 밤 밤나무가 뒤편에 집 뒤편에 저렇게 크게 서 있는데요. 아마 이제 추석 때쯤 되면 밤이 열려서 떨어지면 벌써 밤송이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. 예, 작년에도 밤을 많이 땄나 봐요. 밤 껍질이 많은 걸 보니까. 와, 진짜 좋다. 이 집 쳐도 좋은 것 같은데 어디 가셨을까? 이게 지금 황토 흙으로 벽을 다 이렇게 옛날 거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. 농사 짓는 도구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. 아마도 농사 지을 때만 이렇게 집은 허름해서 있지만 농막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아마 어디론가 이사를 가셨나 봐요. 요 아마 근처에다 집 짓고 와서 농사만 짓나 봐요. 어, 요, 그, 새로 집 짓고서. 자, 들깨 농사를 많이 하시네요. 이거는 부엌, 문이 두 개인 거 보니까 부엌이었나 봐요, 정남. 여기가요. 여기도 부엌. 여기 화장실이네요. 아, 화장실이에요? 근데 문이 두 개인데요? 어? 이쪽에 문이요. 그러니까 화장실은 조골보의 화장실이요. 아, 그러면 한 두 집 정도가 살았나요? 한 집인데 화장실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꽤 큰 집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떠나고 이렇게 빈 집만이 있습니다. 담장 너머로 이렇게 꽃들도 있고요. 자, 항아리는 다 깨져 있고. 참 잘 살았던 집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. 예. 오늘도 산골 마을에 집 한 채를 빈 집을 보여드렸습니다. 위치가 너무 좋아요. 새로 집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예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